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일요일 TV조선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기념일이던 어제 추가 도발 없이 내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던 어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 길이 빛낼 결의를 굳게 다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경모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별다른 도발 없이 내부 기념 행사에 집중한 겁니다.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이 거세지자 잠시 숨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보다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안이 나오면 북한이 ICBM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재안 초안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표결을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